한마디만 한마디만. 깜빡하고 깜빡하고 반스를 입고 있었는데 지라고 얘기를 깜빡하고 반스를 반스도 100개 주시오. 10년이 가고 사람아 돌아오소.
복수하지만 대급박가 안 되고. 응, 어쩌 그래, 어쩌, 어쩌, 어쩌. 응? 아이고, 배고파. 어찌 그랬냐, 사흘 굶은 너것마도 있는데, 응? 이런 거 쭈쭈가 나와야만 애기 밥을 주든지 하지. 혹시 누가 애기 저 우리 언니 있으면 여기다 쭈쭈 좀 줄까? 어떻게 안 될까? 우유 안 나오냐, 우유? 언니도 우유 안 나와? 우유 안 나와. 우유가 안 나온대. 그러면 이따가 내가 이제 여기다 깡통에 이제 곡채 나오면 깎아 사줄게. 깎아. 예? 누구? 여기 감독님. 예? 아이고, 저 우유 깎아 나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독님, 감사합니다. 야, 깎아 나왔잖아. 깎아. 예? 아이고, 거기도 있대요? 오메, 거기도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일 잘 되세요. 아이고, 너 우유값 나왔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나, 뭐 이렇게 많이 주고. 아이고,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독님, 감사합니다. 야, 너 우유값 오늘 많이 벌었네. 아이고, 기분 좋겠다. 예, 아이고, 기분 좋겠어. 하신나 들어간다. 젊으신 시즌 들어간다. 각서 우리분 받다. 감사합니다. 전화하세요. 우유가 안 나와요. 아이고,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왔던 친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내 이가 빠져버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가 이제 애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싶으면 애기가 빠져버려. 이왕이면 이래도 정승판 수가 다른데도 발도야가 살만 하시고 각설이로 돌아가네. 지리고 자라 바꾸고 자른다. 내 선생님이 누구신가 나보라고 자른다. 시전선전 읽었는가 유식하게 자른다. 벗걸린 돈이를 좀 퍼먹었는지 미끔 자르고 기름통이래도 처먹었는지 미끌 자르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평화로 통과 기간도 높은 데 가면 밭이 되고 낮은 데 가면 돈이 된다. 놀아보면 소름 돌아서 이 눈 아래 또 돌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혹시 이내에 괴로워도 누나 싸게 든다. 가을이 오면 추수하여 오고 혹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들 딸 상남대 공기종비 모였을 백설 통과비 마시는가. 에이 지타를 해간다. 물었다 물어봐지 물었다 물어보 바지 바지 수여바지 기다바지 청바지 하물이라지 후배바지 후장이 바지 슬케바 봄바 청바지 여름바지 한바지 겨울바지 송바지 기다바지 청바지. 길가에 깡통 죽은 깡통 빡빡 미는 대갈통 할머니통 할아버지통 빈통 매통 부자통 감장통 디디디디 디디디디. 오늘날 기로시에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든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지만 모든 일을 다 풀리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이루시길. 여기 있는 박성이 친구이다.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신령님 전으로
비나이다.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저기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노래, 그 조그마한 거 꼬마가 불렀던 노래, 그 뭔 노래죠? 예? 이미요. 야, 여기 역시 대학교 나온 사람 계시네. 예. 그래요. 이미요 한번 가자. 이미요. 여기가 빠져버렸어. 이미요 하지 말고 강수도 해. 예? 예? 강수 노래 니마? 그 노래는 내가 이제 배워갖고 할게. 배워갖고, 알았지? 배워갖고. 배워가지고. 자, 님이 한번 갑시다. 자, 여기 돈 빠졌다, 여기. 보냈어요. 우리 각설이 품바는 그 시벌 놈의 돈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는도 못 갔어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불효를 많이 하고 있어. 저 하늘나라 계시는 부모님한테 두 번 불효하고 있네. 여기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산소 찾아가려고 다시. 사랑하리요 내 사모하는 이미.
이요. 철이야, 거기 보면 홍조야 우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죠. 저 하늘 별을 찾아 그거 이제 신나게 애들이 한번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하는 거 봐서 내가 이제 애기 나는 쇼 한번 하려고. 우리 남자분들은 몰라. 내가 나봐서 아는데 여기 나봤잖아. 예, 여자분들은 아랫배도 허벌나게 아프고 밑에 거시기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남자분들 펌펌펌 벼들이라고 물 좀 쬐까 넣어주고 막 큰소리 치잖아. 지금은 이제 다 여성 상위시대예요. 우리 여자분들 내 말 맞지요? 그죠? 그럼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잘해야 돼. 예, 옛날에는 다 밥상 딱 쳐놓으면 다 우리 그냥 나이 드신 엄마들은 땅바닥에서 먹고 부엌에서 먹고 이? 고양이들이랑 같이 참 그랬었잖아. 지금은 이제 다 먹고 살기 다 누구나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먹고 살만해. 예. 옛날에는 어쩌리게 자식도 많이 낳나 모르겠어. 예, 진짜로. 근데 먹을 건 없지. 맨날 물만 그냥 막 먹이니까 그냥 금방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어, 옛날에는 막 오징어 살이 뭐 많잖아이. 예, 깍지치기. 요즘엔 그런 거 하는 애들도 없어. 맨 그 컴퓨터만 그냥 스마트폰만 만지라고. 어, 자 그러면 신나게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가겠습니다. 절연 젖바치고 경례 갑시다. 하이 어서 오세요.
40도가 있고 발바닥 48도가 있고 건강이 좋대. 박수 한번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우리를 찾아오나 낙엽 속 오목을 말없이 들고만 있을까 지난날 여러분들이 박수도 많이 치고 이렇게 애기한테 우유 사주라고 우유값도 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노래 할게요. 괜찮겠죠? 네, 좋아요? 어, 그래요.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한번 갑시다. 그리고 이제 나 애기 날 쇼 하니까 누가 애기 좀 받아줄 사람 없을까? 요거 하나의 이제 공연쇼인데 에? 그래, 그쪽 우리 누나가 잘 받게 생겼다. 예. 이따가 내가 나오라면 나와, 예. 그래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출근이 늦어버렸어, 예. 지각생 됐네. 학교 다닐 때 원래 지각하면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손 들고 있고 그랬는데, 그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자, 갑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한오르수 우리 학세리 공연장에 우리 솔바이오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조관이 분반님 그리고 바로 우리 한강수 분반님 번지 분반님 우리 칠봉이 또 그 다음에 우리 이따가 또 우리 젊은 또 한이 분바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갈게요. 지키지도 못한 약속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요.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날 여러분이
수밖에 몰랐던가. 어떻게 살아갈까 숨 속에 당신밖에 세울 수 없니 이만은 어떡할까 나는 다 불 조금만 주세요. 사실요,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박수를 쳐주는 감사한데 박수를 먹고 사는데 저쪽에 우리 번지품바님이 역값 안 받고 도니까 여단하신 거 사주시오. 우리도 먹고 잠자는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가라. 차가 기름 없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 도와주긴 어려워도 열 사람이 한 사람 도와주 쉽고 백 사람이 한 사람 더 쉽잖아요. 십실바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거는 진짜 실화인데 엿장사 공연장 와갖고 내가 여단하면 사줄 뿐 그랬더니 고개를 이래라. 안 먹어! 이래. 그러더니 갈 때는 어디 간줘요? 이게 고개가 안 돌아가고 그게 여단사자고 죄받았나봐. 이러고 가더라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웃자간 이야기고 후방년 하나씩만 사주셔. 동생처럼 생각하고 이? 형제처럼 생각하고 하나 사주고 그러는 거지 않고요. 그럼 돈 뭐 3천원 쓴다 해서 청춘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논밭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 사는 거 그죠? 그럼 마음의 청으로 번지야 아이 가시네야 적어도 이제 한 바퀴 빙 돌아야지 뭐다냐 방구통 흔들면서. 예, 그래요. 남자분들은 여도 안 사람은 자지도 한 번씩 만져주고, 이? 그러면 여도 사주고 그럴게, 이?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또 신나는 노래, 아까 이제 애기 받을 준비 됐지, 이? 에마리오, 애기 받을 준비 됐지? 원래 전문이 그래요. 아니, 같이 쇼니까. 나 혼자서 천박스럽게 얘기 날라면 이상하잖아. 얘도 옆에서 딱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왜나는 쇼가 분위기가 잘 살잖아. 그래요. 그러면 노래 한 곡만 하고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저기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있으니까 그래 원래 이제 술도 한 잔 먹어야 이제 또 공연도 더 잘 돼, 그렇지? 우리 이제 이모야가 와서 같이 이제 쇼 해줄 것 같아. 그래 노래 준비돼서 한 곡만 가자. 예.
이제 쇼 준비됐네. 이제 빨리 이제 나와 이제. 예. 응. 예나 쇼 한번 하게.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우리 저 이모. 한번 하게. 일로 와. 쇼 한번 하게. 우리 저 아니 요거 방아찌 자는 게 아니고 애기나를 쇼 한번 하자고. 빨리 오시오 일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시간 깨핀 언덕 넘어 흔적도 없이 빨리 이모 빨리 와봐. 시간 가잖아. 사무야한테 이모라네. 응? 사무야한테 이모라네. 아 사모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요. 괜찮아. 하나의 쇼지 뭐. 예. 그래. 이렇게 애기가 뵈면은 쌍둥이 들었을까요? 쌍둥이. 응? 만질만 알아? 아 그래? 이제 일로 올라와봐. 괜찮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 깨끗하게 여기 다 이렇게 닦아놨어. 이제, 아니 안 벗어도 앉아. 바자마에다 손도 크게 받으면 돼요. 바자마에. 그래. 내가 이제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한번 있어봐. 이제 자세가 딱 된가 안 된가 봐야 돼. 자세. 아 일로 이만큼 봐. 누가 잡아먹냐? 지랄하고 쇼라니까. 그래, 예.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만지지 말고, 예? 그래. 여잔가 남잔가 잘 봐. 근데 원래 이제 끈이 없으니까 손을 잡자고. 손을. 나 힘 줘볼게. 나 올라가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니. 얘기를 놔야 되는데 깜빡하고 바지를 입고 있었네 지랄아. 바지를 벗어야 뭘 얘기를 하든지 말도. 이제 준비됐지요? 예. 아이고 우리 진짜 사모님 잘하신다. 근데 진짜로 힘 주여. 땡겨봤대. 아파요. 아프잖아. 땡기면 그 다음 고추가 나온가. 예. 여자가 나온가 잘 봐봐. 자 힘 주여. 한 번씩 깜빡하고 반스를 입고 있었는데 지라고 얘기를
깜빡하고 반스를 반스도 100개 주시오. 나 양수 터질까봐 반스를 또 입었거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상하잖아.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반스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 알았어. 이제 진짜로 하게. 진짜로 박수 한번 주시오. 얼마나 쪽팔리겠어. 저 카메라 지금 저 전 세계에서도 보고 있는데 지금 생방송으로. 내 힘 주여. 아 아파요 아파요. 근데 나 오늘 나와봐 봐봐. 고추 나와? 뭐 나와? 고추 나와. 내 애기 받아, 애기 받아, 애기 가만있어. 왜냐면 작게 해야 돼. 너무 길게 하면 식상한 거야, 그렇지? 애기 났어? 뭐 났어? 고추 났어? 고추 났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도 완전히 각설이 그 좋은 입고 나왔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우리 저 일어서봐, 일어서봐. 예, 그래. 우리 저 사모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오. 잘했죠? 예, 그냥 맛보기만 했어. 말씀하 여기 왔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선물. 뭐 줄까? 치카 치카 하나 줄까?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놀랄까봐 내가 그냥 혼자 터뜨리는 거야. 쓰러진 친구를 남아 뛰며 힐링도 되고 건강에 좋대. 박수 많이 치면 건강이 좋고. 내 말이 허적 길을 건너오시오. 거쪽에는 뭔 일 있으면 보험이 안 돼. 여기는 보험이 돼. 그러니까 일로 와. 이 안에서 살아갈 때 너와 내가 내일 다시 되는 대로 나아.
이게 애나를 씨 재밌게 봤어요? 좋아요.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여섯 많이 잘 먹었어요? 그래도 안 사도? 야, 거기다 옆 바구니 하나 다 먹어봐. 그래도 내가 공연 쇼 했으니까 내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거기 그 신나는 메들리 한번 가자. 아니면 뭐 안동역을 가든지 보릿고개를 가든지 목포의 눈물을 가든지 신나게 합시다. 이제 나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극장 가면 영화 보면 여러분들 표도 사야 되고 여기는 무료 공연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장 가면 팝콘도 먹고 그러잖아. 엿도 하나 사주고 엿 먹기 싫은 사람은 여기 보면 복분자도 있고 것도 있고 꽈배기라는 거. 옛날에 70년대 80년도에 우리 저 이게 홍수철이 노래인가? 그 가수 노래가 그죠? 이런 노래 색다른 노래를 들으려면 각색이 공연장을 와야 돼. 그것도 우리 여기 바로 노라조 공연단에 와야 이런 노래도 들려. 눈물 말고 사랑을 하지 이런 눈물지 이별도 눈물지 물론 가슴으로 서로 느끼는 사랑 아까워서 향기 우리의 사랑이여 들을 때는 더 기분이 더 좋아. 희별을 싫어 추억에 든 자가 너무 많아 그리워져도 저렇던 우리 사랑이 내 사랑 그대여 다시 한번 사랑해 너무 보기 좋네. 앞에도 잘생겼고 미인이지만 뒤태도 아름답고. 철이 없겠네.